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전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찬송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은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저주가 지난 수요일날 축복의 대략 5배 정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주의 말씀을 5배 정도나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 내일까지도 이제 저주의 말씀, 내일은 또 본문이 무지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렇다고 할 때 이 저주에 대한 것을 생각한 것인가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주가 5배로 많아요. 저주의 그 슬픈 얘기가 5배로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5배 높다고 한다면 5명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6명 중에 5명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물론 이게 지금 숫자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잡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그냥 뭐 모든 복이 그냥 쫙 흘러가는 거예요.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무지하게 기도했던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 갖고 말씀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이 기막힌 것이 나에게 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자라면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내 가족이 축복받고 내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나는 저주받는 인생을 안 살겠다가 아니고 나는 도리어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완전히 패배해서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대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들은 바벨론 유수 70년이 거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계신 것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게 되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 제가 이제 그 흑사병으로 그 유럽에 있는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던 14세기, 15세기 때 흑사병 때 사람들은 병으로 많이 죽었지만 유럽인들이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것들 때문에 흑사병이 돌았다고 해서 유태인들을 그때도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1600만, 1700만 이랬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무려 1000만이 죽었어요. 그 독일의 압제를 피해서 유태인들이 러시아로 도망간 그 사람들을 러시아인들이 그들을 보내야 하려고 보낸 곳이 우리가 자네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사는데 대략 인구가 2천만 정도 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1948년에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이라고 했던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략 한 600만. 근데 그 본토 600만보다 더 많이 사는 곳이 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한 650만에서 700만이 산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의 대략적인 숫자는 2천만입니다. 참으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반대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에 나올 때 7절에 나오는 얘기에 딱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적군들이 너희한테 아주 당당하게 한 길로 온다라는 건 뭐냐면 딴 길로 갈 필요도 없다는 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완전히 흩어져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가 아무리 강력해도 너희가 갔다가는 그렇게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일어나는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뉴욕에서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양원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온두라스나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웅덩이를 깊이 그냥 파잖아요. 아니면 촘촘하게 막 파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울어주고 장사 지를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것처럼 치욕적인 것이 없는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애굽의 종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어릴 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기하면 탁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한 종기를 내리셨던 것들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괴혈병, 피부병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치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 돼요. 저희 교회 치질 때문에 수술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학의 발달로 고쳐지는 것은 더 이상 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생제도, 의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옛날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있고 뭐 분리수거가 있고 막 이러지만 그 옛날은 그냥 자연 속에서 완전히 사는 거예요. 질병을 옮길 염려, 뭐 흑사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흩어지면 확 퍼져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저주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치신다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탁 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버려 둬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에 먹히는데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가는데 정신이 나가서 뭔가에 이렇게 부닥치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면 눈 뜨고 걸어가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가 탁 날라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상대까지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0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른 민족에게 당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전쟁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을 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전쟁 때 패배하게 되면 이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전쟁에서 패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가 있는데 민족의 숫자가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무려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만큼의 힘도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여야만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땐 기도원을 따라서 그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늘 광야에 서 있도록 한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쯤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한참 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그곳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광야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같은 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일어나는 축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민족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들은 언제 미치겠다라는 말을 쓰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쓰는 말인데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돌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이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것은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어마무시한 무서운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망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삶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인데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본인의 실수일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 투자해서,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본인이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염병이 안 옮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있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다 예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거기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런 병이 안 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라고 어느 공동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흔들리고 어저께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이 재미있는 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우주선이 올라가서 도킹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만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서는 멀쩡한 사람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공동체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 그날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고 사셨습니다. 6.25 동란 일어난 다음에 다 쓰러진 폐허 가운데서
가만히 깔고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고 그리고 나서 뭐 잘 데도 없으니까 간이 마음이 뒤집어 쓰고 그 추운 데서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날 일터에 나갈 때 그 다음날 뭐 손님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하루 살고 돌아와서는 가만히 깔고 기도하면서 그날 밤 또 보내고 애들하고 그냥 이불 한 자리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갔습니다. 좋아하는 과열을 불러보십시오. 자기의 처지와 같고 그래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의 노래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더 슬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요가 나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가사는 이 가요를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요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가만큼 좋아하는 거.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뭐 그냥 70, 80대 어른들에게 그냥 막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앞이 캄캄하세요? 미치시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일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이기게 하십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실 때는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근데 이거 그냥 E플랫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회에 보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깊이 깜깜할 때 있죠. 아,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 미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때 찬송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찬송도 안 나올 때만큼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변에 혹시 어려운 분들 계세요? 기도할 정도, 기도 입 벌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 알고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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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벌리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마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중보기도 하며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는 주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다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른 분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그 이 신명기에 있는 이 저주는 이게 집단적인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집단적인 죄악. 그런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에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급히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그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서 중보기도 했던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곳과 그 한 사람이 없는 곳, 정말 공동체의 저주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이라도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은혜 받았으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위정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이 저주의 길로 돌아설 때에 그 여섯 명의 내가 쓸려 들어가는 여섯 명이 아닌 다섯 명이 그 쓸려갈 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차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차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차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차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마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탄자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족의 그런 공동체에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 땅이 구원받고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계가 복을 받았는가.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제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그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땅을 축복했는가.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석유 있죠. 넓은 땅 있죠. 비옥하지요.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축복이 그냥 세계를 뒤엎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으면 아프리카의 기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이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받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미국이 하나님 편에 돌아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미국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 축복합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펜스 부통령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건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문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좀 입장을 바꿔놓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흑인들보다 더 차별받는 게 우리 아시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시안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대로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분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고 차별받았고 착취받았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후손들이 경험하는 땅에서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정서상 쉽지가 않아요. 흑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세기 18세기 미국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신실한 그 청교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압제받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아파하는데, 여러분, 다윗왕 때 다윗이 잘못도 안 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대도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너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기부와 거민들을 압제했던 그 압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아픔과 이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는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거 없어요. 뭐하라 우리가 그 사람 사람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인데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고 회복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흑인들, 차별받는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이 차별이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느껴지는 차별이 아닌 분명히 내가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대신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범죄하였고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하나님 히스패닉 공동체를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예배를 1부와 2부를 이제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배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되면 지금 그 가주 주지사는 12일부터는 학교도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의 기준이 학교였거든요. 학교를 열게 될 정도가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내일 이제 계속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도록. 통금 해제가 된과 동시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도 다시 6시로 이제 돌아오고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그 EM 유스 지금 그 영어권 디렉터로 우리 에스타 전사님을 세웠는데 전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가실 수 있도록. 내일부터 그 유치부는 강일영 사모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강일영 사모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제시카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어른들 예배까지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강일영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일영 사모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날이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아 캐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도록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 아버지 에스타 전사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혹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